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혜택 10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기준중위소득 40%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의료급여가 지급되며 기준중위소득 47%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교육급여가 지급된다고 위에 올려드린 2023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지급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 첫 번째, 주민세 비과세입니다. 주민세 비과세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이 되겠으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TV 수신료 면제인데요. TV 수신료 면제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가 해당이 되고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TV 수신료 면제는 한국전력공사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요금 할인인데요. 지원 기간은 여름철인 7, 8, 9월 청구분이 되겠으며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해당 월 전기 요금이 할인이 되겠으며 여름철에는 2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해당 월 전기 요금이 월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이 되는데요. 여름철에는 12,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인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수급자가 해당이 되겠으며, 가구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식이질환자, 중증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족 및 소년, 소녀 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세대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에너지 바우처 상담 서비스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가스 요금 감면인데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이 되겠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차상위 자활 근로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및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 누리 카드 지원인데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해당이 되겠으며 차상위 계층의 경우 차상위 자활 근로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에 나머지 가구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연간 11만 원의 문화누리 카드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및 문화누리 카드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이 되겠으며 기타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한국교통안전공사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이 되겠으며 보장시설 수급자나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통신요금 감면인데요. 지원 대상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시내 전화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및 시내 통화 75도수 225분이 면제가 되겠으며 시외 전화는 시외 통화 75도수 225분이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동 전화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2만 6천 원 한도 내에서 면제가 되겠고요.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만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금액과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만 1천 원 한도에서 감면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는 월 이용 요금의 30% 감면이 되겠고요. 휴대 인터넷 역시 월 이용 요금의 30%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의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시내 전화나 시외 전화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동 전화의 경우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내에서 면제가 되겠는데요.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이 되는데요. 최대 감면액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인데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행복한 삶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